중학교 3학년 1과 교과서 대화문 세 번째 이어갑니다. 5번이네요. 네. 자, 등장인물은 수호와 안나입니다. 수호가 먼저 이야기하죠. 안나야,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 자, 너는 Do you have 하면은 뭐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니? 자, 뭘 가지고 있냐? Any children's books? 그 어린이들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냐? 해놓고 자, 요 해석 이제 팁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건데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면 요 주어랑 동사 싹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Children's Book이라는 명사가 등장했고 바로 뒤이어서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싹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북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너가 읽지 않는 책. Any longer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안나가 sure, 물론이지. 왜? 자, I'm thinking of 이제 많이 등장했었던 표현이죠. 자, 나는 생각 중이야. 뭐를 할 생각이냐면 sending 보낼 생각이래요. 뭐를 보내느냐? Some books 몇몇 책들을 보낼 생각이래요. 어디로요? 아가 아니고 누구에게? 자,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자, 아이들에게 보낼 생각이야. 어디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My aunt. 자, 이모. 자, aunt 하면은 우리는 뭐 이모, 숙모 이런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 고모. 다 영어로는 다 aunt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모라고 해도 되죠. My aunt told me. 자, 우리 이모가 말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뭐를요? 그들이 필요하다고. 책이. 어떤 책이요? 읽을 책들이. 읽을 책들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 told는 tell, told인데, tell이라는 동사 자체가 말해 주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지겨우실 때가 됐을 텐데, 주다 종류의 동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죠.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된 겁니다. Good idea, 수호. 좋은 생각이야, 수호야. Wait. 기다려 봐봐. 해놓고 뭐 물어보네요, 뭐를. Aren't your books? 자, 네 책은 in Korean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호가 Oh,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네. 자, 안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Well, 자, well 하게 되면 원래는 뭐 well은 잘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에서 처음에 well 하고 콤마 나오면은 뭐, 뭐 이런 표현입니다. How about translating them? 자, translate라는 단어는 번역하다라는 뜻이고, how about 하게 되면 무엇무엇은
어때란 뜻이죠. 번역하는 건 어때? 뭐를요? 그것들을. 자,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책이겠죠. 그것들을 뭘로요? 영어로 번역해 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translating 번역? That's a great idea. 자,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안나야. 해놓고 자 이번 일과에서 밀고 있는 표현이네요. Do you want me to? 자, Do you want to랑 Do you want me to랑의 차이점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Do you want me to는 내가 뭐뭐 해주길 바라니? 라는 표현. 자, 내가 너 도와주길 바래? So sure. If we run into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Run into는 무엇무엇과 마주치다. 자, any difficult expression.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네요. Expression은 표현이라는 뜻이죠. 자, 어려운 표현들과 마주친다면, Let's ask. 자, let's는 뭐뭐 하자. ask는 물어보다. 두 개를 합치면은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아, 도움이니까 요 ask가 물어보다 보다는 그 요청하다라는 뜻. 그래서 요청하자.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네요. 자,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면은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그럼요. 오케이. 자, 좋아. It's really great. 자, 정말 좋다. 뭐가 정말 좋으냐?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누구를요? 어린이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자, 한 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can은 조동사죠. 자, 조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조동사는 플러스 원 데리고 다니고 플러스 원에 해당하는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일과 이제 대화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